JMS 주일 말씀. 오직 내게 배워라.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간으로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과 성자를 배우며 천사를 배우고 하나님이 보낸 자, 구원자를 배우는 것이다. 배운 만큼 얻는 것이다. 사람이 몰라서 못 살고 망하고 죽기도 하고 사람이 알아서 행하여 잘 되고 흥하고 죽음에서 살기도 한다.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보면 그러했고 현재 이 시대까지도 그러하다. 장마와 폭우로 인하여 홍수가 나는 한국 이곳 저곳에서 눈물겨운 사고가 많이 났다. 모두 몰라서 사고 당해 죽고 산사태도 못 피하고 물도 못 피해서 죽었다. 몰라서 차 타고 가다 둑이 터져서 물에 잠겨 죽었다. 몰라서 농작물을 미리 따고 뽑고 거두지 않아서 밭이 다 침수됐다. 몰라서 물을 건너다 죽었다. 모두 한결같이 정말 몰라서 사고를 당하는구나 하고 깨달았을 것이다. 몰라서 대처를 못하고 사고를 당한 자들도 보면 그럴 줄 몰랐던 것이다. 고로 정말 안타깝고 정말 무지함이 억울했다. 미리 1분 전에, 10분 전에, 한 시간 전에 알았다면 다 피해 살았다. 신앙적인 것도 알면 더 좋은 딴 세상에서 살게 된다. 모르면 구시대에 살고, 모르면 메시아를 만났어도 배척하고, 배반하고, 불신하고, 죽는데 내어주고, 결국 죽이기도 한다. 알면 영원히 잘 된다. 만일 미리 가르쳐 줄때안 믿고, 성경에서 말한 때, 그때 가서 믿고 행하면, 공적이 없어서 안 되고 준비를 못해서 제대로 맞지를 못한다. 성경에서 선지자들 혹은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니 하나님이 보낸 자가 말하면 믿고 따라야 정한 때가 오기까지 그동안 성장하고 예비하고 커서 신부가 신랑을 맞든 맞는 것이다. 육신이 모르면 육신이 다치고 망하고 죽고 신앙적으로 모르면 영이 사망으로 간다. 예수님은 영이시니 사람같이 통하면서 가르쳐 줄수 없어서 미리 가르쳐 준그 육을 쓰고 그와 같이 한몸 되어 가르쳐 주신다. 어느 시대든지 영이 직접 시대의 사명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사람들을 이끌지 않고 시대의 한 사람 육을 보내어 그 육신이 있는 자가 시대의 사명을 받고 가르쳐서 사람들이 듣고 보며 행한다. 하나님도 구약 때 온다고 약속했어도 영이 오셔서 안 보였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오심을 알았다. 그것이 최고의 큰 비밀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맞고 주인 되고 아들 주권자가 되었다. 구원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하려면 보낸 예수님 구원자를 쓰고 말씀하신다. 고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안 한다 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쓰고 그를 통해 말씀하시니 그가 구원자가 되고 그로 인해 구원 역사가 일어났다.
어느 시대든지 아는 자가 안다. 모르면 소경이다. 아는 자를 통해 행하시니 표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예수님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였다.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하고 무지로 행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니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낸 자를 감추시고 종교와 신앙의 어린아이들, 이방인들에게 보낸 자,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심을 감사하다고 하였다. 오는 자를 기다리고 시대를 기다리는 자들은 알 때까지 눈이 멀도록 마음 내태우며 기다린다. 그러니 아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진정 알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영원한 유익입니까? 그러나 자기가 안다고 교만하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도 성령도 예수님도 그 육도 그들에게 안 가르쳐 주고 나타나지 않는다. 모르면 그대로 무지의 길로 사고 나는 길로 간다. 마태복음 11장 26절. 예수님은 이같이 상황이 된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씀하였다. 시대가 그를 대하는 대로, 개인도 그를 대하는 대로 하나님은 뜻을 결정하신다. 예수님을 그리 대한 대로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비방의 표적이었다. 누가복음 2장 34절.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모든 자들이 어떻게 대하나 보시고 대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셨다. 보냄 받은 자를 대함이 곧 그를 보낸 자를 대함이다 하시며 그리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시대의 흥망성쇠에 표적으로 세우고 그를 대하는 대로 갚아주셨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이므로 똑같이 그렇게 한다. 마태복음 11장 27절. 그 시대에 보낸 자 외에는 그 시대를 모른다. 이 시대도 오직 이 시대에 보낸 자만 본인만 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예수님은 내게 배우라. 그러면 마음이 심을 얻는다 하고 그 시대에 말씀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절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셨다. 이 시대도 예수님 6기대는 사명자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제대로 배운다. 신약 그 시대의 사람들은 교만하여 서로 자기에게 배우라고 했다. 무식해서 실상은 몰랐다. 이 시대도 그러하다. 구원자만 가르치고 그만 따라가야 된다. 물에 떠내려가는 자를 구하려면 온전한 방법을 알고 그 방법으로 해야지 제대로 못하다가는 자기도 떠내려가고 그도 떠내려간다. 신앙 죽은 자에게 내려가 그를 구하려다 자기도 신앙이 죽는다. 사탄을 이긴 자가 구해야 된다. 하나님도 성령도 주도 비진리에는 함께하지 않으신다. 그들은 성령도, 성자도, 예수님도 모른다. 성경에서 주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다. 주를 제대로 모르면 사망에 있는 자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환난 때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동일하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으로 살아가니 생각을 잘하라 하셨다. 정말 제대로 배워야 된다. 항상 온다는 자는 땅에서 온다. 영이라면 하늘에서 오지만 육은 땅에서 온다. 영이 오면 그 사명과 심정을 가진 사명자를 보내서 글을 쓰고 나타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지혜다. 아멘.